직장인들이라면 뱃살을 쏙쏙 뺄 수 있는 그런 뱃살 한 방에 강탈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호 좋아 호 둘 셋 안녕하세요. 얼굴 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력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근육 훈련. 우리 그 맨날 크런치만 하고 맨날 그 방에서 플랭크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재미있는 복근 운동, 직장인들이라면 뱃살을 쏙쏙 뺄 수 있는 그런 뱃살 한 방에 강탈할 수 있는 그런 복근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레슬링도 막 뒹구는 거잖아. 이것도 뒹굴면서 하는 복근 운동이에요. 자, 보시죠. 자, 일단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레벨 1. 빠밤. 오케이. 자, 일단 V시덕 자세 하시죠. V시덕 자세. 딱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무릎 밑으로 팔꿈치 밑으로 닿으면 안 돼. 바닥에 닿으면 안 돼. 여기서 딱 여기서 슈퍼맨 자세. 여기서 또 다시 돌아와. 빵. 오케이. 자, 왔으니까 반대쪽 가야죠. 다시 딱. 이게 되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해보면 알아. 이게 그리고 이 밸런스가 안 맞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로 오게 돼 있죠, 일로. 아... 삐뚤로 오게 돼요. 코어가 안 좋으신 분들, 약하신 분들은 이게 일자로 보다 일자로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대. 팔꿈치랑 무릎을 대면 안 돼. 대면 안 돼. 이렇게 대고 돌면 안 돼. 딱 삐인 상태에서 호어 좋아. 자, 힘든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왕복 하나, 둘, 왕복 하나 해가지고 다섯 개씩 한 3세트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복근 빼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해봐야, 굴러다니는데? 해봐. 이 굴르면서 이거 하는 거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해봐야 한번. 구분 동작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딱. V시덕 자세로 딱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슈퍼맨 자세. 그 다음에 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슈퍼맨 자세 도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 V시덕 자세에서 이미 복근, 복부에 지금 되게 많이 긴장이 되고요. 돌아서 슈퍼맨 자세 할 때 이제 등 쪽, 그러니까 복부, 등 쪽 다 되는 거죠. 코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파워존이라고 했던 그 코어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밸런스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코어 밸런스. 끝.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좀 더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레벨, 난이도 하. 난이도 하.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좀 어려운 운동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촤, 받아서 촤, 던지고 촤. 다시 촤, 굴러가지고 촤. 받아서 만세 던지고 촤. 촤. 만세 던지는데 살살 던져야 돼. 굿. 형광등 다 깨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코어 운동이 아니라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촤, 촤. 이렇게. 자, 이렇게 딱 하면은 복근 쫙. 지금 벌써 힘들어. 에? 뱃살 빠진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레벨 2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레벨 3, 레벨 3. 자, 보면 우리가 계속 전면을 신경 써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강을 뒤에를 해줘야 돼요. 척추 기립근. 자, 그렇게 해서 쫙 돌았을 때 슈퍼맨 자세였죠. 슈퍼맨 자세에서 그 슈퍼맨 동작을 3개 하고 다시 돌아서 공 받고 앞으로 주는 것까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공 큐. 자, 던져서 자, 하나, 둘, 셋. 어셔. 오. 좌, 좌. 돌아서 하나, 둘, 셋. 자, 니네가 해봐 이거. 자, 하나, 둘, 셋. 아, 야, 진짜 힘들어. 오셔, 오셔. 우와, 우와, 둘, 셋. 아, 진짜 웃으면서 하니까 쉬워 보이죠? 야, 해보세요. 야, 진짜 힘듭니다 이거. 진짜 이 코어가 땅땅해질 것 같아요. 예, 제가 몸이 두꺼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보실래요? 자,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코어 운동은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레슬링 혹은 주짓수, 격투기 할 때 다 마찬가지. 되게 중요해요. 이 코어가 약하면, 이 나무의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나무가 쓰러진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코어란 그런 나무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 열심히 하셔서 코어를 땅땅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열심히 해가지고 땅땅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단단하게 만들어서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야 돼요. 알았겠죠? 자, 토룡 김용수가 응원합니다. 고잉!